요즘 대학 캠퍼스에 가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쩍 늘어난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연간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전체 재학생의 4%가 넘는 14만여 명에 달합니다. 당초 학생 수 감소 대응, 글로벌 인재 영입 등이 취지였지만 수십, 수백억 원의 지원금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뉴스인,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 양적 성장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광주에 있는 이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수는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같은 기간 784명에서 올해 1,153명으로 1.5배 늘었습니다. 학위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만 따져도 올해에만 등록금으로 33억 원의 재정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수년째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입생 감소의 공백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동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유학생은 신입생과 달리 정원 외로 집계가 되다 보니 유치 학생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광전남 지역 외국인 유학생 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6천 명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500명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대학별로는 4년제의 경우 전남대와 호남대, 조선대, 전문대는 전남과학대와 조선이공대, 고구려대 순으로 많습니다. 이 중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의 50%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순입니다. 대학들이 앞다퉈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늘리면서 양적 성장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정 서비스를 특화하거나 어학 능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신입생 같은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에 따른 장학금 지급하고 있고요. 재학생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장학금 제도를 따로 개설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대학에 대한 지원 금액을 늘리고 진입 장벽 또한 낮췄습니다. 저희가 유학생 정책을 4년에서 5년 간격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2015년에는 유학생 호텔 방안 정책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지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활로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 대학의 등록금 동결, 대학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학의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일단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은 순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정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유학생 A씨. 일주일에 세 번 수업을 받는 대신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현지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수입이 짭짤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지 조금씩 말하면요. 우즈베키는 저거지 살기 좀 힘들어서 만남 드려드리고 다 이래요. 심지어 직접 장사에 나서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 학생들은 캐리어에 한국산 화장품을 싣고 방글라데시로 가 현지 시세보다 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학업을 중단하고 사업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렇지. 화장품 사업했잖아요. 방글라데시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마케팅 해야 되잖아요. 유학은 명분으로만 남았고 사실상 돈벌이가 주 목적이 됐습니다. 이런 위장 학생들은 광주 전남에만 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유학원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유학생의 16% 정도입니다. 유학원 학부로 학생 받고 건축 학생 너무 생각 없어요. 이 틈을 파고든 게 바로 브로커들입니다.
학생 1인당 많게는 1천만 원 상당을 요구하며 유학비자 취득부터 불법 취업까지 알선하고 대학에 직접 접촉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학교 2년을 접으면 요양보호사가 그 관련 업체에서 일할 수 있다는 명하에 유학생을 유치할 테니까 그 대학에서 유학생을 풀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고요. 브로커까지 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는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대책 마련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 인증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종합적으로 저희 검토해서 다음에 선수기 인증제 때 뭐 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시작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 지표 확장에만 열을 올리면서 당초 취지는 무색해진 지 오래고 대학의 부족한 재정을 채우는 장사 속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